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디제이입니다. 이번에 송크랑 축제를 가려고 태국으로 갑니다. 아마 이번 여행은 두 달 정도 갈 생각이고요. 마지막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돈도 없고 번번한 직장도 없는데 분수에 안 맞게 자꾸 여행을 다니지 않나 싶어서 이번이 아마 브이로그 찍는 마지막 여행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찍긴 찍을 건데 열정이 막 가득한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이렇게 계획을 짜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게 언제부턴가 놀러 가는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여행하면서 진짜 재밌었는데 편집할 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싶어갖고 뭐 놀러 가면 또 찍을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이제 과하게 무리해서 돈도 없는데 무리해서 여행은 못할 것 같고 두 달 정도 뭐 이게 너무 즉흥으로 다니니까 인생 나락을 감지해갖고 꿀리기 시작해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소수의 분들이 계셨는데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브이로그는 꾸준히 올릴 거기 때문에 간간이 얘가 뭐하고 지내나 한 번씩 들여다봐 주시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송크랑 가려고 태국으로 비행기를 끊었는데 이것도 어제 끊었어요. 아 모르겠다 내일 가자 이래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아 이게 지금 가방을 뭐 하나만 가져가 지금 그랬더니 이거를 둘 곳이 없어서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일단은 물총은 방콕에서 사는 걸로 하고 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땐 몇 초 만에 방콕에 도착해 있지만 개빡셌네. 코로나 때 태국 여행을 하면서 그래도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었거든요. 성공할 뻔한 냄새가 나요. 성공한 냄새는 안 나고 제가 시아르가오에서 친해졌던 한국인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방콕 도미토리에서 묵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동생을 만나서 그 숙소에서 좀 자고 이틀 정도는 그 친구랑 함께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이 씨 어떻게 알고 있더라? 뭐 올 때마다 여보. 제가 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고요 갈 데가 없긴 해요. 지금 비행기를 너무 생각 없이 아 내일 가야지 이러고 끊는 거라서 너무 Where are you going to? Nearest Kumbi. Kumbi is closer than number 3. Okay, thank you. Bye bye. 아이 옷 좀 벗고 싶은데 아이 더워라. 수완나품 같은 경우는 이 티켓을 뽑아요. 레귤러 택시, 라지 택시, 뭐 가까이 가는 택시 여기 있는데 저 레귤러 택시에서 줄을 기다려서 줄은 없었지만 표를 뽑았고 에어라인 넘버 3. Hello. 되게 많네. 오, 월드 머니? Yeah, money. Yeah, yeah. Yo. Yeah, yeah. Oh, good. 맞아. 오. 오, Korean money. Yeah, Korean. Yeah, Korean, Korean money. Good. 야. 여러분 일단 저는 방콕으로 왔고 호스텔에서 자고 일어나서 동생이랑 둘이 저기 뽀로로 워터파크라고 뽀로로 테마로 된 물놀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애기들이 가는 곳인데 성인도 갈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클룩에서 인당 1,400원 정도에 예약을 했고 거기는 자고 일어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아까 말했지만 뽀로로 거기가 진짜 뭐 없거든? 그냥 아동용 네, 거의 아동들이 많이 가는데 찾아봤어. 아 그만 뽀로로가 꽂혔거든? 네. 밑바깥 가는 거야. 아 근데 재밌겠어? 일로 와봐. 이 차는 이렇게 시원한데 아 바깥은
아니 뭐 영하 40도까지 오른다. 아 영하랜다. 영상? 영상 40도까지 오른다 얘기했던데 45도인가? 딱 한 발짝 나가는 순간 바로 땀이 팍팍팍 나면서. 그러니까 그 뽀로로라는 이미지가 그냥 뭔가 남자 둘이 뽀로로를 간다? 그냥 웃기잖아. 워터파크는 더 좋은 데가 많지만 아동들이 가는 그 워터파크 키 180 넘는 남자 둘이 사실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뽀로로는 칭찬 아니야? 노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남들 가는 데만 가는 거 재미없긴 해. 남들이 안 가는 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워터파크 가기 딱 좋은 날씨네. 땡큐! 센트라 플라자. 저 윙가 나셔 있다, 뽀로로. 뽀로로 안 좋아. 뽀로로. 여기 꼭대기에 뽀로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뭐 에라도 있는 척 해야 되나? 아, 저 사람들 보면은 뽀로로 맞는데? 오, 뭐야. 아, 이 댄싱 스페이스. 거울 해놓고 춤추라고 해놓은 거구나. 야, 잠깐 큰일 났다. 입구부터 상당히 부끄러운데? 나 들어가서도 좀 수치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헬로. 아, 되게 좋아 보여. 태국인데 남자 둘이 뽀로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맞냐고. 오. 여러분, 여기는 뽀로로 워터파크입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근데? 아, 은근 편해요. 씨. 여기, 아, 여기도 유스풀? 아, 예, 따따님 되겠네. 오케이. 가봅시다. 여기 인포메이션에 가셔서 처음에 돈을 충전해야 돼요. 팔찌에다가. 200만, 아, 100만 일단 충전해. 그래, 그래. 하이. 너는 게 제일 좋아. 아니, 괜찮은데? 아, 높아. Thank you. Let's go. 시원한데 올라오니까? 과연 뽀로로. 아, 미쳤다. 아, 리액션 안 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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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각보다 빡센데? 우와! 우와! 생각보다 꽤 재밌어. 아, 나 생각보다 무서운데. Let's go. 이게 생각보다 좀 빡세네. 아, 이거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오! 오, 씨야. 무료 튜브가 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밖에. 요거랑 여기는 다 올리 옐로우여서 60바트 주고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재밌어! 나 지금 저거 탄 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하거든? 되게 재밌는데? 큐브 60바트. 타월 60바트. 돈 딱 맞다. 300. 아, 타월 돼야 되니까. 맞아. Let's go. 이거 드래곤부터 타보자. 여기 있는 거. 와우! 와우! 야, 씨야, 이거 무서운데? 야, 무서워! 야! 와우!
되는 거야, 이게? 네. 아니, 어떻게 타지? 아. 강하게 잘한다. 됐다, 됐다. 오케이. 아, 됐다, 됐다. 됐다, 땡큐. 건너가시죠. 건너가시죠. 이, 뭐라 하지? 이 구조가 재밌다. 이거 타고, 이것도 타고. 먼저 갈게. 와, 이 조심해서 빠져. 와우. 이번엔 여기 거. 여기는 그냥 꼬불꼬불인 것 같아요. 꼬불꼬불. . 좀 뭔가 무섭다. 옆으로 물이 훅 날라오네. 이거 못 찍나? 누구 날라오나? 누구 안 타나? 와, 이거 봐! 이거 봐! 땡큐! 후후! 야, 자! 규마치, 규마치, 잡아요. 여기 꼭 잡아. 잡아, 꼭 잡아. 갑자기 끌어버렸어. 이렇게 내가 방심을 해야 돼. 이게 달리잖아. 아, 여유롭다. 저는 지금 방크란? 방콕 온 첫날부터. 안녕, 헬로. 오, 땡큐. 저 지금 방콕 온 지 하루 만에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애기들 노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애기들이 이걸 어떻게 타지? 내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거의 스포츠카에. 개빨라. 노는 게 제일 좋아. 에이! 뽀로로야, 너는 친구들이 많구나. 젊은 친구들끼리 와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이 놀이기구도 일부러 그 커브를 엄청 쳐놨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내려가다가 툭 떨어졌다가 툭 꺾여.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가다가 몸이 탕 떠버리는 거야. 그래서 졸잼이다. 여기가 지상낙원. 이건 안 되네. 옆에 거는 커브 상태 보니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네. 경사가 상당한데? 야, 렛츠고! 우! 우하하! 렛츠고! 우! 우와! 와! 렛츠고! 우와! 야, 깊다! 뒤로 가는데. 와, 공포감 개쩔어. 나 코로나 때문에 진입장벽 너무 높아져.
당연히 어른들 못 오는 줄 알았죠. 감추드립니다. 이거 뽀로로라고 만만히 보셔서도 안 되고, 아, 나이 먹고 여기를 어떻게 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른들이 다 재밌게 놀아요. 온다. 아, 뭐가 이렇게 아파. 이게 뭐야? 4월은 하나에 60바트. 오, 땡큐. 땡큐. 안녕 뽀로로. 뽀로로 아빠. 아, 잘 놀았다. 안녕. 아이고, 부끄러웠지만 놀다 보니 다 잊혀질 만큼 재밌었다. 안녕. 바이바이 뽀로로.